너 나가서 할 집이다. 일주일 안에 정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. 이런다고 가라신 학교 안 가요. 이런 거 필요하겠지?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의학적인 증거. 이젠 협박을 뭐 이렇게까지.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았어. 변할 거라는 기대? 없어. 나가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.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? 역시 대단하세요. 그동안 다 알면서 그냥 지켜보신 거잖아요. 속으론 증오하면서. 사람들은 온실에서 키운 자식 잠깐 독립시킨 걸로 할 거다. 대학 다니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. 생활하는 데는 어렵진 않게 해주지. 비서실에서 연락 가면 참말 말고 참석해. 그게 내 조건이고. 이건 너하고 나하고만 하는 문제야.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더 말안 해도 알겠지? 마지막으로 질문 따위는 죽은 네 엄마한테나 가서 해. 일주일씩이나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. 잘 됐구나. 뭐하고 있었어? 그냥 종이접기. 어릴 때 엄마가 알려줬지? 걱정이 있을 때, 무서운 게 있을 때, 소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어서 하늘로 휘 날려보내보라고. 그럼 걱정이나 무서움은 사라지고 소원은 이루어진다고.